안녕하세요, 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자동차 출구! 이거 운동장을 다 빌려놨는데, 여기 보면은, 컴온, 컴온!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기 보면은, 노란색 자동차가 3대가 있어요. 펌팜에 노란색 차 1호, 여기 2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3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 자동차들에 맞서는 흰색 자동차 소개해 보겠습니다. 펌팜이 유튜브 하면서 처음 샀던 카니발부터 시작해서, 니로, 크루즈까지 해서 총 3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키퍼는 저기 있는 포크레인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4대4 자동차 축구를 할 건데 운전기사가 일단 여러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해줄 팬분들이 또 오셨는데 이분들이 또 그냥 운전을 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진짜 작은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경차, 중형차, 대형차, 진짜 큰 화물차까지 다양하게 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로 모아보았습니다. 그럼 또 축구공은 뭘로 할 거냐? 이거 보이죠? 이거 이게 지름이 무려 2m인데 헌팝보다 더 커. 아참, 그리고 이게 또 안전을 위해서 저기 구급차도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동차 축구 선수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음주 측정을 하겠습니다. 불어주세요. 0.00 패스. 자, 불어주세요. 자, 0.00 불어주세요. 됐어요. 할게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흰색 차 분들은 여기 있고 노란색 차 분들은 저 끝에 떨어뜨려 놨어요. 시합할 때만 또 차에 탑승해서만 운동장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35.7도 통과. 35도 통과. 36.5도 통과. 36.1도 통과. 35.5도 통과. 아, 날 안 했구나. 35.1도 통과. 그럼 이제 안전 장비를 먼저 착용할게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축구공으로 자동차가 드리블이 가능한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시동 걸고 한번 가보자. 지금 우리 눈앞에 공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될까? 될까?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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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오, 드리블, 드리블! 자, 다시 한번. 자, 드리블해서 슛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어딨지? 어? 옆에 있어. 준비 시작! 일단 연습 경기 해봤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명의 순간에 왔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뚜껑을 닫고요. 일단 공을 한번 터치했는데 다행히 우리 찌푸가 잠시만! 바람이 불어서 공이 저절로 뒤로 가! 자, 그래도 우리 편 자동차들이 공을 가졌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우리 1톤 탑차! 자, 공이 갑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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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드리고 자리, 자리, 자리! 아하, 공을 놓쳤어. 자, 흰색이 이제 공을 가지고 공격을 오는데 우리 1톤 탑차 공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비하고 있어. 자, 우리 1톤 탑차 다시 드리블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선 돌파하고요. 자, 이제 수비수 한 명밖에 없어. 자, 자, 천천히 천천히. 오,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자, 이대로 이대로 슛! 자, 이대로 이대로 슛!
막아버리겠다. What? 어, 뭐야 이거? 자자자자자 공이 저까지 안 가. 차가 너무 낮아서 슛이 안 돼. 자 이제는 흰색이 역습. 자 중앙선 넘었고요. 자 이대로 카니발 슛. 공 나갔습니다. 자 우리 골키퍼 포크레인 골키퍼 공을 패스했고요. 자 우리 인턴 탑차가 공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 인턴 탑차 축구 아주 잘합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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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이 저절로 가. 안돼 공 나가면 안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패스 패스. 나이스 패스. 노우 노우. 우리의 1톤 탑차 공격 수비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공을 뺏으려고 하기보다는 가만히 있거나 길을 막는다거나 이 정도만 하라고 사전에 안전 교육을 실행해 놓았습니다. 어퍼백이 패스. 오! 잠시만 같은 편끼리 공 뺏기 이기였기? 자 결국 욕심이 화를 불렀습니다. 공 뺏겼어요. 이제 역시 우리 첫탑차 공격수 혼자 다 하고 있어. 어? 자 몸통 박치기. 잠시만 이거 잠시만 바람이 슬슬 쐈어. 자 우리 펑크레인이 막아주고요. 자 또 1톤탑차. 자 설마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까지 가가지고 슛하나요? 오 잠시만 지금 흰색 차를 왼쪽으로 제쳤는데 바람이 불어서 자 대신에 허파백이 공이 왔습니다. 드디어 라인 공이 왔다. 가자. 자 천천히 자 가자 좋다 간다. 잠시만 들고 잠시만. 자 그 사이에 흰색 자동차 슛. 경기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하네요. 가능해. 우리 편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 같아요? 막상 해보니까. 아 어렵네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근데 엄청 잘하던데요? 동그러기님.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어떤 거 같아요? 막상 해보니까. 다른 분은 거 빼고는 네. 너무 재밌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공을 맞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이제 안전상에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도 나름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재밌습니다. 그래도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냥 축구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운전 실력이 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반전에 이어서 후반전을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공에 바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가벼워서 안에 물을 조금만 넣어서 좀 묵직하게 공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좀 더 경기할 때 수월할 것 같아요. 구멍을 열고 여기에 물을 넣고 물 들어간다. 자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시작과 동시에 1톤 찹차 질주해 가고 있는데 no. 공을 뺏겼습니다. 드리블 드리블 나이스! 드리블 오 또다시 1톤 탑차 공을 모국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에서 공을 모국가서 상대방 진영까지 왔거든요. 자 이제 슛만 하면 되는데 슛 no. 오늘 또 뒤로 갈려나? 와우. 수비 수비. 자 지금 우리 노란 차들 전부 다 상대방 골키퍼 앞에 서 있거든요. 오 왔다 슛. 아 아깝다. 슛. 아 골키퍼 몸통에 막혔습니다.
자, 골키퍼가 공을 쳐냈는데.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자, 우리 노란색 차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몸통 맞기. 사람 조심! 오, 뭐야, 사람 뭐야, 조심. 뭐야, 끌렸다, 끌렸다! 진짜 슛! 역시 우리의 포크레이. 어, 노란 트럭이 다시 오고 있어요. 자, 그 사이 1통 탑차. 기표형 골대 신형에서 상대편 골대 신형까지 100m 달리기 시작했고요. 자, 이제 이대로 슬라이브 대박인데? 자, 핵심의 슛! 아, 막혔어, 막혔어. 갑니다, 드리블! 앞으로 나가세요! 간다! 골로 차, 골로 차! 자, 자, 흰색. 이대로 슛 하나요? 지금 우리 포크레인 밖에 없어. 3대1인데? 슛! 3대1이 두렵지 않아. 우리 포크레인 너무 잘해. 자, 이제, 지금, 노란색. 아, 흰색의 몸통 막기. 막혀버리고요. 자, 찌푸 슛! 막히고. 지금 1톤 탑차, 1톤 탑차. 지금 골키퍼가 공을 쳐내는 그걸 노리고 있는데, 이야,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0대0 될 것 같아요. 승부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1대0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패스! 그대로 밀고 가요, 셋이서! 패스! 자, 이제 3분 남았는데 마지막 흰색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카니발이 공을 몰고. 자, 그러나 몸통 맞기. 안 돼! 그리고 퍼팟도 지금 공을 뺏었어. 가자! 자, 이대로 나도 한 골 넣어보자. 자, 빠르게 가가지고. 자, 이대로 됐다 슛! 자, 이대로 경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끝났습니다, 이제. 네, 경기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경기 끝! 아, 여러분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 와. 재밌네요. 근데 이게 자동차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이런 거 못하게 하고, 또 드리블하는 차가 있으면 옆 차들은 다 멈춰 있게끔 이렇게 규칙을 짜놓고 했기 때문에 다행히 안전하게 재미난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자동차 축구 1대0으로 이겼습니다. 1대0.